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가 북극성 3 이제 역학 그 전문가 프로그램이죠. 이제 그 프로그램 그 임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틀 됐습니다. 이틀. 근데 이제 이틀 됐는데 지금 네 분이 그 임대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제일 기본 용어는 이제 첫날 이제 제가 이거 임대 사업 할 거야 이러고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첫날 저녁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는 이제 남자분이신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를 아주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제가 칭찬에 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하고 그러면 그냥 뭐다 주고 싶습니다. 한 개라도 더 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 칭찬도 들었고 또 이제 그 다음 날또세 분이 그냥 바로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뭐그저 온라인 번호 보내가지고 바로 돈 보내버리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뭐 그래 좀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좀 부담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새벽에 와가지고 동영상을 지금 하나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임대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세 가지를 일단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그세 가지 뭘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요런 영상을 수시로 찍겠습니다. 한 달에 최소 제가 한 네다섯 개 정도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이제 물론 유튜브에 올려놓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그 영상을 링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냥 유튜브 내가 보면 되지 왜 링크해 이러는데 유튜브는요. 하루에 400만 개의 동영상이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그 400만 개 중에 저희들이 올린 걸 여러분이 찾기가 어렵죠. 오늘은 찾았는데 내일 보면 또 그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떨 때는 잘 모릅니다. 어디 이게 돼 있는지. 그래서 딱 올리자 말자 여러분한테 링크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네다섯 개는 꼭 네다섯 개 이상 제가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내드릴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주를 한번 보죠. 사주를 앞으로 한명 넣어보겠습니다. 뭐 이름을 김순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익명입니다.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남자 음력으로 1962년 뭐 3월 4일 미시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사주팔자죠. 요 사주팔자. 근데 이 사주팔자가 요거 하나만 있으면 억수로 쉬워요. 꼴랑 여덟 글자밖에 없잖아요. 요거 뭐 푸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뭐 진짜 며칠만 배워도 다풀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대운이라는 걸로 딱 접목이 돼버리고 나면 확 커져 버립니다. 변수가 수백 가지로 늘어나져 버리죠. 예. 그 다음에 이거 1년 운이거든요. 1년 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수천 가지로 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월운이거든요. 예, 월운으로 가게 이게 뭐 수만 가지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날짜로 가게 되면 이게 뭐 몇십만 가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주는 푸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사주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 생활 역학이나 뭐 이런 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주를 풀고 있습니다. 사주를 풀고 있어요. 예. 자, 근데, 그분들은 사주를 풀다 보니까 처음에는 쉬워요, 사주가. 왜냐하면 아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아는 게 쪼매밖에 없으니까. 쪼매 자기 아는 거 가지고 푸니까 쉽죠? 재미가 나죠? 근데 점점 공부를 할수록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많은 걸 가지고 풀다 보니까 사주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점점점점 어려워지고 점점점점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주를 풀려고 그러면 이런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을수록 사주가 복잡고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사주를 풍경 보듯이 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주를 절대 풀지 마십시오. 사주를 풀려고 그러면 사주는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뒤에는 급기야 막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푸는 게 아니고 포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역학 공부를 포기하게 되죠. 자,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첫째 드리는 말씀이다. 우리는 사주를 보는 훈련을 할 거야. 절대 풀려고 그러지 마. 이게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 자, 두 번째, 사주는 기본, 이제 이걸 풀려고 그러면 기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본 훈련. 자, 기본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니, 이제 요거마다 다 자리가 있어요. 예, 요거, 이제 요게 이제 자기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일간이거든요. 이게 내, 이제 내, 이게 중심입니다.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월지에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지가 어떤 신화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 신화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화인지, 아니면 이제 역적인지, 아니면 이 신화가 뭐 전쟁을 좋아하는 신화인지, 아니면 돈을 잘 버는 신화인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신화인지, 이렇게 이제 어떤 신화들을 가지고 있는지, 요런 기본, 요런 기본을 여러분들이 몸에 하나하나 익혀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본을 익혀야 됩니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막 꼬여요. 예, 꼬여가지고 막 뒤에는 막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함정 헷갈리게 됩니다. 뒤에 헷갈려가지고 막 정신이 없죠. 예, 그래서 이 기본을 차곡차곡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만 익혀가지고 되느냐? 아니죠. 예, 아니죠. 대운, 요 사주가 어떤 대운,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29 요 대운에 왔다, 39 대운에 왔다, 49 대운에 왔다, 59 대운에 왔다, 이 대운에 오게 되면 요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있는 신하들의 변화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몸에 그냥 이렇게 몸에 그냥 익히는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뭐 공식적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몸에 그냥 익히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탁 치면 이렇게 나올 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대운 안에 보면 행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올해거든요. 올해 어떻는지, 내년에 어떻는지. 그럼 행운, 요것도 기본을 익히는 겁니다. 그럼 이 행운에도, 천간에 이제 육신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뭐 신인이, 이민이 뭐 이런 이제 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을 익히는 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룬 있죠. 다룬. 이 다룬도 사람들이 또 궁금해한 게 이번 달 어떻는데, 다음 달 어떻는데, 7월 달에 어떻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기본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면 보입니다. 기본이 돼야지 보이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게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죠. 기본이 안 됐는데 다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본기 훈련, 이번에 여러분한테 드렸던 그 100시간 무료로 드렸던 그거하고 그다음에 교재, 이제 책 한 권, 이제 저희들이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때 1년 분량입니다. 그 책 한 권이, 그게 기본입니다. 이제 그 기본을 익히는 게, 탄탄하게 익히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예, 그거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역학이라는 학문은요, 정말 광대합니다. 엄청나요. 예, 막 엄청납니다. 이거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제가 저때 시간을 계산해 봤거든요. 자미두수, 적천수, 귀곡상명, 그 다음에 육초점, 그 다음에 뭐 주여,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명리학, 뭐 이런 거 다 공부하려니까, 아니, 그냥 최소 100년을 공부해야겠더라고요. 최소! 예, 100년 해야지 뭐 이 대가설이 좀 듣고 이러는데, 아, 이 사람 수명이 뭐 100년 동안 살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또 100년 동안 공부만 하려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공부가 막 하고 싶어가지고 뭐 이런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보통 한 1, 2년 정도 갑니다. 1년 아니면 2년. 이때 바짝 해놓으면 이제 고 해놓은 그 기술, 이제 그 지식, 그다음에 뭐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우리한테 문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꼭 그럽니다. 공부는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지금 하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망설이고 주저하고 뭐 어쩌고 하면 오래 못 합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전화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세요. 저는 또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또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또 전화 옵니다. 예. 전화 오면 그때는 진짜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여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줍니다. 뭐 일이 생기고 일이 터지고 막 이래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저는 아는 게 역학이 이때만큼 많은데 아는 거는 저는 한 요만큼 될 거예요. 예, 역학이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그중에 요만큼밖에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걸 전부 여러분한테 늘다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다 드렸습니다. 왜 아는 것도 요거밖에 없지만 이걸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요거 숨기고 요거 감추고 아니 그럼 그냥 생선 한 마리에다가 뭐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물게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는 게 조금밖에 없다고 조금의 아는 거라도 여러분한테 다 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큰 벽이 있어요. 네. 큰 벽이 있습니다. 이 저쪽 벽 근너에는 좋은 게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그게 막벽 뒤에 억수로 많아요. 근데 이 벽을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사다리도 없어요. 사다리도 없고. 그리고 건너가려니까 문도 없어요. 벽이 있는데, 벽 뒤에는 좋은 게 억수로 많은데, 문도 없고, 사다리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벽을 무너뜨려야 되죠. 벽을 무너뜨려야지 벽 너머를 갈수 있어요. 벽 너머에 좋은 거는 조금 이따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벽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방법은 뭐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방법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막큰 징으로 막 벽을 막 두드리면서 깹니다. 자, 근데 튼튼한 벽이 아주 막 굵직한 그 벽이 이거 좀 깬다고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이 벽을 깨는 사람은 뭔고 하니 역학 공부한다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20년, 30년 수도하는 사람입니다. 막, 나 다른 걸 몰라도 막 이거는 확실하게 할 거야. 해가지고 20년, 30년 동안 역학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벽을 이걸로 깨겠다는 사람이에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망치로 벽을 깨겠다는 망치로 벽안 깨집니다. 그건 뭔고 하니 이제 어떤 이제 뭐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3개월 뭐 3개월 속성 뭐 비법 뭐 이래 가지고 3개월 안에 역학 그걸 다 가르쳐 줄게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근데 그게 망치로 깨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역학의 공부 방법은 3개월 속성 비법 전수는 없습니다. 예. 역학은 배울 것다 배워야 됩니다. 알것다 알아야지 해결되고 풀리는 학문이에요. 역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동차 있는데 거기서 중요 부품 몇개 빼버리고 나면 차가 갑니까? 소리가 나고 고장이 나는 거죠. 있을 거다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차가 비록 고물차일지언정 바퀴도 있어야 되고 핸들도 있어야 되고 껍데기도 있어야 되고 엔진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3개월 속성 이제 물론 가르치는 셈은 3개월 동안 있는 거 없는 거다 가르쳤겠죠. 근데 그걸 배우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다 흡수를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 벽을 망치로 부수겠다고 막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방법도 별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징으로 깨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막 10년, 20년 동안 산속에 가서 혼자 공부한, 아니, 그냥 현대 생활에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이제 가능하신 분들도 있죠. 예. 10년, 20년 여기에 전념을 하면 벽이 무너집니다. 예. 무너지면 뭐, 가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너는 도대체 징으로 하냐, 망치로 하냐? 너는 도대체
뭘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역학에 대해서 아는 게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왜? 역학의 범위가 너무 크니까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비법도 없고 또 그런 방법도 저는 잘 모릅니다. 또 그런 징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이 벽의 벽돌 한 장을 뺄수 있는 기술, 벽돌 한 장을 이렇게 깰수 있는 능력, 그 힘, 그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 그럼 이 벽돌 한 장만 깨면, 빼고 나면 어떻게 내가 절로 넘어가는데, 당연히 안 되죠. 벽돌, 여러분들이 뭐 몸이 요만한 것도 아니고, 그 벽돌 한장 사이로 여러분들이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벽돌 한 장을 딱 빼고 나면 건너편이 보입니다. 벽 너머가 보이거든요. 거기 딱 보니까, 와, 이거 잘하니까 용돈이 끊일 날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이거 사주 봐달라 해가지고, 막 큰돈은 아니라도 그래도 막뭐 이렇게 몇만 원 내놓습니다. 예. 용돈이 끊일 날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나면 제일 큰게 외로운 거죠. 예. 사람이 여러분한테 안 찾아옵니다. 근데 이거 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글부글부글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막 계속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귀찮을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거 잘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산속에 가 있어도 외롭지가 않고, 산속에 가 있어도 사람들이 또 옵니다. 예. 이거 잘하고 나면. 그러니까 벽돌 한 장만 딱 제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벽돌 한 장만 빼고 뺐는데 그 벽돌 너머에 좋은 게막 보이는 거예요. 예, 막 보여요. 그럼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님은 자기 그 애들, 이제 5살짜리, 4살짜리 애들 같은 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사주 보면 걔 성격이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동차 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동차 영업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게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주 봐주면 뭐 쉽게 쉽게 접근이 됩니다. 보험하시는 사람들, 이런 거 사고 언제 나고 사주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 예. 운 나쁜 날 사고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은 그게 좋은 게 자기 찾는 게 벽돌 너머에 이 구멍 하나 가지고 보니까 막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는 벽돌 하나 빼는 거는 여러분한테 도와드릴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벽돌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빼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한 장을 빼고 나면 두 장, 세장 다음 거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뭐 그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는 거예요. 한장 빼는 게 어렵지. 한장 빼고 나면 그다음부터 쉬워요. 예.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한장 빼고 여러분들이 그걸 좋은 걸 봤잖아요. 보고 나면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공부합니다. 예.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예. 벽돌 한장 빼고 저 좋은 게 있으니까 건너가서 그걸 여러분 걸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져야 되잖아요. 와, 그냥 널려 있는데 그걸 왜안 가집니까? 예. 그래서 그걸 가지면, 가지려고 그러면 벽돌 두 장, 세 장, 네 장, 뭐, 최소한 한 30장은 빼야지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라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을 넘어가는데 굳이 담을 전체를 다 무너뜨릴 필요가 없이 내가 지나갈 정도 요만큼만 구멍을 내도 되고 그 구멍을 내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벽돌 한 장을 빼야 된다는 거. 벽돌 한 장만 빼면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10장, 20장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시간 문제다. 예. 그러면 한장 빼는 거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 근데 두 장, 세장 빼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제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 임대료 받고 제가 그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 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 근데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옆길로 셀까 봐서 손잡고 걸러 가면 안 돼요. 일로 와야 돼요. 절로 가 걸러 가면 안 돼요. 걸러 가면 넘어져. 일로 와야 돼요. 이제 그거는 제가 하는 거예요. 예,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뭐또 아침에
뭐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여러분 카톡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시로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한 달에 최소 제가 한 네다섯 개는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그걸 여러분 이제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